지금부터 곧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기 함께 응원해주신 지지자 여러분들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후보님과 원내대표님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님은 유세차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원내대표님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님은 유세차 앞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 가운데 자리하시겠습니다. 후보님 가운데 자리하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당겨 주시겠습니까? 옆에 의원님. 네. 네, 감사합니다. 자리를 조금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조금만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하시고 지지해 주러 오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네, 당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곧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후보 거점 유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우 후보를 위해 귀중한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승리와 함께 강서구 발전을 약속드릴 분들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배현진 조직부총장 참석하셨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참석하셨습니다. 이인선 원내부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임병헌 원내부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서정숙 원내부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유상범 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배준영 인천시당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유경준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양금희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한무경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이영호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최영희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김근식 당협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강창규 당협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이병학 당협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전 방위로 지원해주고 계신
윤재옥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김태우 후보 당선시키려고 여기 다 모이셨죠? 김태우 후보는 제가 이렇게 쭉 강서에 와서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16년 동안 역대 민주당 출신 강서구청장들이 16년 동안 한 일보다 더 일 많이 했다고 더 일 잘했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여러분 사실이죠? 아니 이분이 1년간 일을 하면서도 뭐 방화동의 금폐장 또 차량기기 이전 25년 동안 수건사업도 이전 합의했고 또 뭐 모아주택도 가장 많이 유치했고 또 그동안 강서에 밀린 숙제를 딱 1년 했는데 16년 동안 일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니까 앞으로 이번에 돼가지고 3년 더 일하면은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어도 되겠죠? 아 근데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을 아이 문재인 정권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몰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시 당선시켜서 일 잘하는 김태우 계속 강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태우 후보는 1년간 일을 하면서 구정을 지금 꿰뚫고 있어요. 꿰뚫고 있고 또 자기가 지금 일을 어떤 일을 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것도 있고 또 본인 말씀대로 당선되자마자 속전속결로 다음날부터 그동안의 강서에 밀린 숙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새로 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업무 파악하는데도 한참 걸리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다음 이제 선거가 돌아오고 또 혼자 무슨 일을 합니까? 구청장이 혼자 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 구청장이 구청에 무슨 뭐 재정 자립도가 높습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역의 큰 사업은 서울시 또 정부의 도움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김태우가 되면은 구정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일할 수 있고 또 강서구에 돈이 없어서 지금 큰 사업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데 또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지원받고 또 법이나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제가 어림잡아도 한 20, 30명 왔는데 거의 오늘 이 화곡동 내거리에서 의원총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다 김태우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강서 발전에 함께 하겠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 특히 그 수도권에 인천에서도 시당위원장께서 오시고 우리 대구에서도 시당위원장들이 오시고 전국에 우리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들이 다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왜 이제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 또 우리 그 현역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들이 다 여기에 모였느냐. 지금 이 선거가 잘못되면은 또 민주당이 계속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계속 윤석열 정부 일 못하게 또 선거 이겼다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우리 대통령 못 살게 하고 일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고 하면은 내년 총선도 이게 되지만은 총선 전에 이 선거를 이겨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믿고 투표장에 가서 우리 윤석열 정부를 정말로 마음껏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태우 후보를 여러분이 당선시켜 주시면은 우리 오늘 30분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여기 오셨고 또 오후에 한 5시쯤에는 우리 당대표님이 직접 또 유세를 하십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여기 많이 이렇게 의원들이 온 것은 이 선거가 가지는 의미 또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의지 또 김태우 후보를 당선시켜서 우리 강서 발전을 이뤄서 그동안 16년 동안 강서 발전을 가로막은 민주당 이 강서 국회의원들 또 전직 민주당 구청장들 다 심판해서 반드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데 이 선거는 결국은 투표율이 문제고 어느 편이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또 강서 구민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강서구에 사시는 모든 지인들한테 전화 다 해서 꼭 투표해서 우리 김태우 후보 꼭 당선시켜서 우리 강서 발전도 이루고 윤석열 정부 성공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김태우 믿어도 되겠습니까? 강서 발전 이룰 후보는 누굽니까? 김태우 여러분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김태우 후보 당선시켜서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님 또 우리 국민의힘 또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님이 다 똘똘 뭉쳐서 정말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저도 옛날에 화곡동 얘기 좀 다녔습니다만은 뭐 서울에서 가장 임대 아파트도 많고 또 이게 아파트 재건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발전이 제대로 안 돼가 지역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태우 후보 꼭 당선시켜서 우리 강서 발전을 반드시 이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든든해지는 원대 대표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철규 사무총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강서구를 바꿀 유일한 후보 김태우 후보를 만나실 순서입니다. 첫날부터 속전속결 힘있는 구청장 강서구 수건 해결사 김태우 후보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전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기호 2번 김태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뢰는 뭘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했던 결과와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화곡을 오면은 작년에 재편될 때 당시에 했던 슬로건이 떠오릅니다. 그 유명한 화곡도 마곡된다. 이 슬로건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약속을 지켰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그 슬로건을 만들고 당선되고 나서 화곡동 일대에 국내 최대 단일 규모 최대 규모 5,580세대 화곡 248동 일대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종 후보지를 국토부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수십 년 수건사업 제가 취임 직후에 단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유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취임 4개월 만에 공약을 걸었던 방화동 건설물 폐기장 이전, 취임 4개월 만에 김포시로 이전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여러분, 단기간에 수십 년 수건 사업 두 가지를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봤을 때 앞으로
제가 만약에 다시 3년여간 구청장을 한다면은 우리 밀린 수건서 몽땅 이룰 것으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희 화곡을 포함해서 강서구 전역에는 정말로 사회적 약자가 많습니다. 장애인 28,400여 명 1위, 임대주택 10.2% 1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2위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많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반드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강서구는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중앙정부에서 얻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앙정부에서 속칭 밀고 있는 후보가 누구입니까? 김태우. 예, 부족한 돈 제가 몽땅 끌어와서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년여간 강서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복지를 위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정말 10원짜리 하나로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 뒤집어 엎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모여서 전 부서에서 아낀 결과 1년 만에 1057억 원이라는, 40억과는 비교 안 되죠. 예, 1057억이라는 돈을 아꼈습니다. 이것을 진보당이 강서구 전역에다가 홍보를 해줬어요. 강서구청 남은 돈 1057억 어찌어찌 다 써버리자, 이렇게 전역에 홍보를 했어요. 바로 그 1057억 원이 그 제가 아낀 1057억입니다. 여러분, 이 돈 모두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김태우! 여러분, 이렇게 매년 1년 이상 아끼고, 1년 이상 1000억 이상 아끼고, 그리고 수건사업 단기간 내에 모두 이루면은 강서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서구는 더 이상 서울 서쪽 끝에 있는 변방이 아니라 서울의 중심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곡도 마곡된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고도 제한 해결해서 빌라를 아파트로, 초고층 아파트로 올려서 여러분들의 주거환경 정말로 쾌적하게 변모할 것입니다, 여러분! 김태우! 여러분, 민주당 지방정권 구청장 16년과 김태우의 구청장 1년 16대 1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 수건사업들 제가 6개월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를 해결했는데요. 그럼 16년 동안 뭐 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16년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3년여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수건 사업 해결해서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고 강서구 전역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끌어와서 여러분 생활하시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 경기 어렵고 장사가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려면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취임부터 마곡에서 버스킹도 하고 서울신문원에서 트로트 가요제도 했습니다. 그 결과 12,000명 이상 강서구 외 전역에서 강서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야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곳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그런 강서로 만들어 왔고요. 앞으로 저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강서구 전역을
문화와 예술로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서 장사가 잘 되는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번 돈 오늘 다 써라. 왜냐? 내일은 더 많이 벌 거니까. 김태우! 여러분, 제가 드린, 여러분께 드린 이 약속, 장사가 잘 되는 도시, 그리고 빌라가 아파트로 되는 도시, 그리고 가양 염창, 한강변 초고층, 한강뷰 새 아파트로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감에 있는 이 약속을 중첩해서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지금 보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집권 여당의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우리 원내대표님, 우리 사무총장님 모두 오셔서 우리 지도부가 집단으로 강서구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공약 모두 지켜낸다는 지금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슬로건 몇 마디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화곡도 하면 마곡된다. 예. 빌라를 하면 아파트로 이렇게 하고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화곡도! 마곡된다! 빌라를! 아파트로! 빌라를! 아파트로! 강서구청장은! 네, 김태우 후보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승리와 강서구민들의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태우 후보는 잠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후보자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어 먼저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응원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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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모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월 6일, 10월 7일 사전선거일입니다. 그리고 10월 11일 본투표 날입니다. 이때 반드시 혼자 가지 마시고 손에 손 잡고 투표하고 나서 점심 약속하고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린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후보자 토론회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는 김태우 후보에게 힘을 실어줍시다.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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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시 지원 유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사무총장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 이 구호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김태우, 김태우 세 번 하고 마지막에는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하기 전에 딱 연습에 멋있게 해야죠, 그죠? 자, 김태우, 김태우 된다, 된다. 다시 김태우, 김태우 된다, 된다.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강서구민들께서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강서구의 행정을 책임질 구청장 선거에서 누구를 뽑아야 될까 판단하기 위해서 나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법원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생긴 선거입니다. 우리 김태우 후보가 지난 정부 청와대에 근무할 때 청와대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편히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숨기고 비호하는 것을 국민들께 알렸다는 죄로 구청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태우 구청장 지난해 강서구민들의 뜨거운 지지로 구청장이 돼서 화곡동의 재건축도 추진하고 저기 방화동에 있던 건설물 폐기장도 김포로 이전하고 또한 모아주택으로 빌라를 아파트로 바꾸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던 와중에 억울한 이런 운명을 쓰고 구청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서 구민들께서는 김태우 후보를 구민들의 손으로 다시금 우리 당의 후보로 세워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처럼 범죄 행위를 수개나 받고 있는 당대표가 내리꽂은 당대표의 충견이 아니라 강서 구민들이 구민들의 뜻으로 세워주신 후보입니다. 왜 국민들께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후보를 다시금 구청장 후보로 세워주신지 우리 국민의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김태우 후보의 강서구 발전을 위한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죠? 그러고 저기 저 맞은편에서 국민열세 40억 물어내라고 저판판스러운 판넬을 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후보다 들어보십시오. 서울시장 박원순처럼 김태우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자기 부하 여직원을 밤에 불러내서 성추행하다가 자살한 박원순은 선거 비용 얼마나 물어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또한 부산시장 오고돈 부하직원 성추행하다가 감옥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재선거했습니다. 또한 충남도지사 안희정 부하여직원 성범죄로 감옥 소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 사람 보궐선거 치르는데 천억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범죄 추한 추악한 범죄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져도 사과 한마디 안 친 더불어민주당 어쩌면 이재명과 그렇게도 똑같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재명이 내리꽂은 후보가 부총장이 된다면 이재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국민들의 손에 의해 뽑힌 김태우 후보가 국민들께 충성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리꽂은 이재명의 충견이 국민들에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명약과 하나입니다. 강서구민들께서 진정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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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혈세 40억이 다시 투입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 김태우 후보는 지난 1년 동안만으로도 천억이 넘는 국민들의 재정을 아꼈습니다. 그들이 16년 동안 구청장 하면서 돈 나무에는 보도블록 때려엎어서 주민들 불편하게 만든 이런 재정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돈 1057억을 절약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더 절약한다면 이렇듯 안 써도 될 돈 써가지고 국민들 불편하게 하는 재정 낭비를 막아서 40억이 아니라 4천억을 강서 국민들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기 40억 물어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몰렵치함 또한 어쩌면 이재명과 같이 똑같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옳은 일하다가 구청장을 강제로 박탈당한 김태우 후보에게 오렴치한 요구를 하는지 정말로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김태우 후보는 성범죄를 저질러서 비리를 저질러서 선거법을 위반해서 재선거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권력의 횡포,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호, 범죄를 비호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다가 구청장을 직을 물러났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강서구민들이 후보로 김태우를 채워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후보가 된 것입니다.
여기부터 범죄자가 내려꽂은 후보, 국민들이 세운 후보에 누가 국민들을 위해서 충성할 것인지를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바로 돌아오는 11일날 강서구의 행정을 책임질 부청장으로 반드시 김태우가 당선될 수 있게끔 강서구민들께서 한 분 한 분 이웃의 손에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나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배현진 조직부총장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저는 앞에 두 분의 우리 원내대표님, 사무총장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 다 하셨으니까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서울시장, 그리고 저희 송파구청장, 그리고 송파시구 의원들 좀 뽑아주세요. 저희 동네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팀으로 저희 하나 돼서 일 열심히 할게요 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기회를 주셨어요. 실제 저희가 원팀으로 일하면서 참 많은 예산을 가져다가 지역 발전에 활용했고 주민들이 행복해하십니다. 여러분 구청장은 저희 국회의원 같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기 좋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행정가입니다. 자, 올해 벌써 연말이 됐는데요. 내년도 이제 예산 짤 때가 됐죠? 예,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구청장이 만약에 와서 허둥지둥하는 거 누구에게 피해가 될까요? 강서 구민들께 피해가 되겠죠? 예, 우리 김태우 구청장이 여러분들 잘 살게 하겠다고 가장 염원하시는 고도제한 문제 국토부 장관 만나고 관련 당국자들 만나서 잘 풀고 있었고 두 번째 모아주택 등 재건축 문제 열심히 풀고 있었죠? 네. 예, 이런 것들 예산 잘 원래 했던 대로 계획해서 끊김없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구청장이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다시 봉직하는 날부터 능숙하게 첫날부터 속전속결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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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서 일 느리게 하고 헛돈 쓰게 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예산 잘 알뜰하게 아껴서 이미 천억 넘게 국민들께 돌려드린 김태우 구청장 선 다시 한번 뽑아주시고 그리고 첫날부터 속전속결로 그동안 해오던 모아주택일,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고도제한 이 모든 것 풀어나갈 수 있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앞선 네 번의 기회 민주당에 줬죠? 강서구의 수건사업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첫 번째 믿어주신 김태우 다시 한번 그 주신 기회 잘 이어나가서 여러분 잘 먹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시는데 보탬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강서구민 행복하게 할 첫날부터 속전속결 누구?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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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선동 서울시장 위원장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당 위원장 김선동입니다. 10월 11일이 이제 강서구의 살림을 책임질 강서구청장을 뽑는 선거날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을 뽑는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도 아닙니다. 오직 강서 발전을 책임질 강서구청장, 강서의 일꾼을 뽑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후보를 뽑아야 강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겠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입니다. 대통령, 서울시장과 함께 강서의 발전을 책임질 구청장은 국민의힘 김태우를 뽑아야 강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번에 누굴 뽑아야 되겠습니까?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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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 김태우를 뽑아서
강서구 발전을 앞당겨야 됩니다. 지난 16년 동안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종신집권 비슷하게 16년 해왔습니다. 그 16년 동안 강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또다시 민주당 출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구청장을 뽑아서 강서의 발전이 또다시 3년 동안 지연되는 그런 강서고, 여러분 또다시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태우를 뽑아서 대통령, 서울시장, 구청장 일할 수 있는 제대로의 라인업으로 우리 강서 발전의 골든타임을 꼭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와 꼭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구상찬 공동선대위원장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강서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 윤재욱 위원님 그리고 이출규 총장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모두 다 하셨습니다. 짧게 1분만 얘기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철규 총장께서 40억 얘기를 하셨습니다. 길게 얘기하셨는데요. 속담 하나로 딱 정리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성추행으로 970억에 보궐선거 비용을 발생시킨 저 파렴치한 민주당이 어떻게 우리 김태우 후보 40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 주민 여러분, 민주당 구청장 16년 동안 이곳 강서를 위해서 무엇을 해놓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태우 후보는 8개월 동안 16년 한 구청장보다 더 많은 일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오는 10월 11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이곳 강서를 서울의 중심으로 반드시 바꿔놓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11일 여러분만 투표하러 가시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손에 손잡고 우리 가족, 친지, 친구, 친 모두 투표장으로 가셔서 기호 2번 김태우에게 투표함으로써 이곳 강서가 서울의 중심으로 반드시 바뀌도록 주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국민의힘 기호 2번 김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강서구의 발전을 염원하는 승리 기원 구호를 외치는 순서입니다. 사회자가 국민의 힘으로 구호를 선창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김태우, 김태우, 김태우 된다 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구호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김태우, 김태우, 김태우 된다. 강서 국민의 힘으로 김태우, 김태우.